이 소리에 침 안 넘어가는 사람 있나요? 국물이 알고 싶다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뭔가 그 피아노 연주곡, 그 빠른 피아노 연주곡이 생각나지 않아요? 이 냄비 안에서 모든 재료가 내가 더 맛있을 거야, 내가 먹방자 선생이 입에 들어갈 거야 하면서 막 싸우는 그 소리, 날 사랑해달라고 하는 재료마다 그런 소리, 너무 행복한 소리, 너무 맛있는 소리. 어휴, 누구세요? 어휴, 곱창도 큼직하게 한번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죠. 밥 주세요. 밥 주세요. 그냥 국물 한 수저 딱 떴는데 밥 말고 싶다. 이건 밥 말아야 정말 맛있다. 그 느낌이 날 정도의 그런 국물. 한우 사골 우려낸 국물이니 말할 것도 없지요. 야, 뜨거운 하얀 쌀밥. 이렇게 먹고 싶지만 많은데 양보하겠다는 거. 그냥 먹지 마세요. 국물에 양보하세요. 구수하고 얼큰한 국물에 호동통한 소곱창까지 냠냠. 아, 이번 주도 역시 입천장이 다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치어스. 불타오르네. 고운 소리, 맑은 소리, 우리 곱창전골 너무 맛있어. 곱창전골에 빠진 날 먹방 자선생은 한잔하러 갑니다.